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사주팔자 이야기는 사주팔자 보는데 사람의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주 보는데 왜 상상력을 써? 이러는데 사주가 완벽한 사주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정말 좋은 사주들, 뭐 야, 이거 뭐 정말 탐이 난다 하는 이런 사주들은 극히 드뭅니다. 아마 한 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할것 같습니다. 저도 뭐 수많은 사주들을 제가 봤지만 정말 평생을 두고 야, 이 정도 같으면 진짜 좋은 사주다 하는 사람들은 10명이 안 됩니다. 10명이 안될 정도로 다들 조금씩 이렇게 부족한 뭔가 아쉬운 그런 사주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메꾸는 게 물론 뭐 이제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부적을 쓰라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교 같은 데 가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부족한 걸 메꾸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저희들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상상력 상상력을 가지고 그걸 얼마든지 메꿀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 내 이제 인체도 사실은 이제 이 사주팔자 음양오행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운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이제 운이 엉망으로 갈 때 그때 인체의 건강이 무너지죠. 예,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수가 극도로 부족해가지고 인체 건강이 무너지면 이제 수 기운을 가진 음식을 발효해가지고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근데 그게 또 저의 주장입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몸이 조금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물론 이제 병원이나 약국 가가지고 약 먹는 것보다는 못하죠. 하지만 음식은 뭐 조금씩 좋아지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약은 먹고 돌아왔으면 바로 이제 낫는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우선 사주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제가 싹 가렸습니다. 가려가지고, 왜냐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린 겁니다. 자, 여기에 나무가 이제 갑목이라는 건 알죠? 네, 나무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있죠. 이 사주는 이제 갑목이 한 두 개 정도 있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 이게 태양이 병화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북극성 3 역학 프로그램을 임대하신 분들한테 이제 요 책을 전부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책 13페이지, 이제 앞에 13페이지 보면 갑목이 뭐고, 을목이 뭐고, 병화가 뭐고, 정화가 뭐고, 무가 뭐고, 경이 뭐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가지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이제 이 북극성 3 프로그램을 임대하신 분들한테는 100시간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한 걸 드렸습니다. 이제 그 100시간에 보면 이제 식간론이라고 있어요. 예, 식간론. 아, 요거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보면 식간론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100시간 요걸 이제 임대를 했잖아요. 요거를 요 안에 보면 이제 식간론이라고 돼 있어요. 식간론 기초. 예, 그래서 요거 강의가 이제 11시간이 돼 있습니다. 11시간이.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신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아, 이거는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면서 연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일단은 갑목 두 개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병화 하나 있다는 걸 느끼죠. 네.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래, 그림을 보면서, 사주를 연상을,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를 보면서, 이 그림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냥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랫동안 안 썼을 뿐이지, 또 여러분들이 쓰고 있으면서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아주 기초적인 이 능력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 그걸 가지고 이걸 사주를 상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제가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죠?
자, 여기에 자, 제가 한번 자, 여기에 아까 갑모 옆에 똑같이 있죠? 예, 갑모. 그리고 목이 한 개다 아니고 두 개니까 나무가 벌써 두개 있죠? 예, 두 개. 그다음에 병화 옆에 있죠? 예, 그다음에 을목. 을목 여기 보니까 옆에 여기에 풀 있죠? 풀. 예, 이렇게. 예. 갑목은 이제 우뚝 솟은 거, 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는 이제 소나무나 큰 거목을 이야기를 하고, 을목은 이제 화초, 꽃,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보고, 요 사주를 보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이 그림을 보고 이 사주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연습을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이제 요 상상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조금 있으면 숙달이 돼요. 예, 익숙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요때 이 사주에 여기서 뭔가만 더 있으면 뭔가 될것 같죠, 그죠? 예, 뭔가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가 좀 빠진 것 같아. 요것만 더 있으면 이 사주는 정말 기가 차겠는데? 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상상으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을. 자, 뭐가 좋을까요? 예,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나무가 살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땅. 예.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토 중에서 무토는 양지 바른 땅, 예, 양지 바른 땅, 기토는 축축한 습지예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잘 자라려고 그러면 무토가 좋을까요? 기토가 좋을까요? 그렇죠. 무토가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차라리 이 을목이 없고, 이 을목이 없고, 여기에 자, 이제 요 을목이 없고 여기에 만약에 무토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끝내주죠. 예, 좋은 사주가 됩니다. 예, 물론 사주도 좋아야 되지만 사주 불여 대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 불여 대운. 예, 이게 조금 뭐 제가 한자말을 썼는데 사주보다는 대운이 더 좋다,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주는 대운을 능가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사주 여기 무토만 있으면 끝내주는 사주인데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좋아야 됩니까? 대운이 좋아야 되죠. 사주 불여 대운.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예, 대운이 완전히 막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근데 사주 조금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대운이 또 완전히 삐까번쩍하면서 잘 받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성장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하고 대운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 배웠습니다. 아,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자,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을 실제 이제 자주 보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자. 그러면 그 상상력에다가 이제 뭔가 마중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 마중물이 바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 이 그림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뭐 형충펀이 뭐 어쩌니 어려운 말들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말들을 쓰면 여러분들 기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요즘 이제 뭘 어렵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죠. 그러면 저는 인기가 떨어집니다. 인기 떨어지면 이뭐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여러분의 상상력의 불길을 활활 타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 이거 제가 전송한다 해가지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매일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받기 싫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보내주지 마세요. 빼고 안 보내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